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 해봤어. 안녕하세요. 러브입니다. 작년에 영동대로에서 K-POP 콘서트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콘서트에 이어 올해 G-K-POP 콘서트에 초대해주신 강남구 분들께, 강남구 관계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연해보니 어때요, 여러분? 아, 뭔가 푹푹 많이 덥진 않으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도 다행히 비가 그쳐서 더 재밌게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는 저희 라붐의 아로아로 들려드릴게요. 치키차 같이 해주세요. 치키차.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가 팬분들이랑 이렇게 가깝게 만나는 순간이 별로 없었었는데 맞아요. 오늘 비가 오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쁜 무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또 뭐 다른 분은요? 뭔가 저번에도 했었지만
뭔가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이 돼서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약간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 무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설렘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네. K-POP 하면 강남, 또 강남의 홍보대사 하면 라붐입니다. 이번 행사명이 2022년 G-K-POP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G-K-POP의 G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강남. 어, 갱님. 갱이라네. 말고 또 없을까요? 그레이트. 고고고고고고. 아, 좀 봐주실래요? 아, 그, 아 그랜드 그레이스풀 기밍 강남. 마지막으로 글로벌 강남. 아, 오케이. 아, 그렇구나. 아, 글로벌. 아, 글로벌.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역시 강남 홍보대사 답네요. 이제 라붐이 짱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또 홍보대사시잖아요. 그럼 뭔가 홍보대사에 이제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홍보대사로서의 소감은 저희가 정말 강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오! 와, 무슨 소리까요? 저희를 축복해주시네요. 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와! 누가 폭죽을,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우선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정말 가문의 영광일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함께하고 배려하고 품격 높은 모습이 아주 예쁘고 보기 좋습니다. 저 또한 닮고 싶은데요. 강남 홍보대사를 하시면서 이제 뿌듯하거나 뭔가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남의 명소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고 오늘 이 순간이 아무래도 저는 지금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광판에 저희의 영상이 좀 많이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지인분들이 막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벅차죠. 강남의 딸이다 이런 마음으로 강남의 딸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진짜 강남의 홍보대사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또 라붐의 마지막 무대 벌써 뭐 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무대예요? 아쉽네요. 아, 그래도 마지막 무대니만큼 이제 소개를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네. 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실 거라고 좀 믿고 있는 상상더하게 들려드릴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저희가 더 신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즐겨주세요. 네, 그러면 상상더하게 듣고 올게요. 뮤직 스타트!